예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계속되는 좌절과 실패 그리고 연속적인 장애물들을 만나면 강한 확신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사람들은 그 결과 때문에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거듭되는 실패의 길은 진정으로 옳은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항상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실과 정황을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롭고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도 현실 속에서 계속적인 거절과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자주 그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주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흙을 손에 쥐고 그의 뜻대로 꼬집고 만드는 토기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에 매여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